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준비한 만큼 최선만 다하세요. 어? 여기 떴다! 예스! 이승우 선수가 내 응원의 메시지를 받겠지?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평창에서 열리면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겠죠?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메달 부담 갖지 마세요. 이승환 선수 파이팅! 선수촌에 왔나? 어? 이승 선수 안에 있다는데요? 들어가시죠. 지금 오늘 정말 장난치면 안 되는 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진짜 오늘은 좀 약간 신경 쓰지 알았죠? 가시죠. 조용 조용. 뒤에 보면서 부딪히지 마. 가면 어이! 야 지겨워. 너 때리고 마음 어떡할래. 조용히 조용히. 어디 계신 거 같네? 어? 이승우 선수다. 이승우 선수. 나 지금부터 진짜 정신 바짝 차려 진짜. 너무 바짝 묻었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좀 뒤로 가세요 뒤로. 아 그런 건 누구 연예인 찍는 줄 알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요 그냥. 어? 그냥 편하게. 에이 조명 다 깼다. 에이 정말. 아니 오늘 왜 그러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장난치고 무슨 뭐 어리버리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에? 꼴을 떨고 있네 진짜. 씨. 아 나 좀 이렇게 뒤에 보면서 이렇게 가. 걔네도 이렇게 자빠지지. 괜찮아요 괜찮아. 너 이거 넘어지니까 사람들 쳐다보고 하다 자빠지면 어떡하래 너. 어? 괜찮아요. 네? 세용씨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 요 정도는 괜찮아요? 어, 요 정도는 괜찮아. 계속 넘어져. 계속 넘어져. 짧은 개그맨 양세형과 함께하는 쇼터뷰. 오늘은요 올림픽 3연속 메달 획득에 나서는 스피드 스케이트 우리 이승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출전한 종목이 어떤 거가 있으시죠? 이번에 5,000m, 네. 10,000m, 네. 팀추월, 메스 스타트, 그리고 1,500m까지 네, 다섯 종목.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운동이 될까 싶기도 하고 너무 편해 보이는데 그냥? 너무 편해 보이는데 그냥? 코너 벨트라고 하는데 네. 코너에서 선수들이 근력 키우기 위해서 네. 땅 위에서 하는 연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버티고 그냥 네. 계속 매달려만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맨날 하는 거니까 네. 일단 그럼 세영 씨가 한번 아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매달려서 그냥 띡 서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아가지고 더 앉아보세요. 더 앉아. 아 이거 엄청 이게 그쵸 그쵸. 거의 일어나고. 아 이게 안 근데... 되는구나. 네. 아 죄송해요. 너무 쉽게 해가지고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게 지금 여기서 그래 여기가 각이 안 나오네 짧아서 그런가. 야 이게 한 번 할 때 얼마나 운동 하신다고 이걸? 제 한 30개씩은 하죠. 다섯 세트. 못 들었어요. 계속. 아니 방송에서 볼게. 됐어 됐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번 올림픽에 네 일어나서 목표 세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 이제 메스 스타트가 이제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이 돼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메스 스타트 종목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결정하는 거야 빨리. 메스 스타트? 네.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피드 스케이팅은 두 명의 선수가 인 코스랑 아웃 코스로 나눠서 코스를 번갈아 가면서 타면서 순위를 기록으로 결정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메스 스타트는 이제 여러 명의 선수가 몇 명 정도까지? 뭐 한 16명 정도까지. 아. 네. 떼지어서 이제 출발을 해서 네. 기록에 상관없이 마지막에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1, 2, 3등이 정해지는 그런 기록 경기가 아닌 순위 경기예요.
2014년 그 미국 월드컵 때 갑자기 막판에 그냥 촥 치고 올라와서 그냥 1등 팍 해버렸는데 네.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약간 너무 획 지나가서 네. 그 설명 좀 네, 한 몇 분만 도와주시면은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승우 선수가 지금 제일 뒤에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럼 추월하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 정도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안쪽으로 아, 그러면 좀 더 안으로, 좀 더 안으로. 그럼 안으로. 이 정도 공간은 한 명은 뭐 밖으로 추월하고 이 정도는 안. 자, 지금 우리 우스킬 한 것 같아. 좀만 더. 자, 더부터.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 정도도 이런 사이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가다가 여기 땅 밟은 거 반칙 아니에요, 이거? 반칙인데 이게 속도가 났을 때는 안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자, 더부터.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면은 네. 밖으로 나가죠. 이 정도면은 네. 밖으로 나가죠. 자, 그러면은 감독님 쪽 와보시고요. 저기 와보세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요런 식이에요. 자, 요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요. 이런 식은 이런 사이로. 이런 식은 이런 사이로.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한다. 승훈아! 배구도 움직여! 골목질 부분도 완벽하게 해야 돼, 승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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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렛트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계속 지금 빈틈을 노리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빈틈을 얻게 한번. 빈틈이 다 들어오세요. 없을 수가 없어. 빈틈이요. 이렇게 다 봐. 손 다 펼쳐 이렇게. 못 가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오실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건 다 이렇게 밖으로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아이씨. 뭐하냐 지혁아, 창기 형.